친구들, 효나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요, 효나가 직접 만든 햇님, 달님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밤에 오누이 어머니가 떡을 팔러 다섯 고개를 넘으러 가야 되는데 한 고개를 넘자 호랑이가 허! 하고 나타났어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했죠.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자 어머니가 떡을 한 개를 줬어요. 근데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허!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또 떡도 주고 다음 고개도 넘으려고 하는데 또 호랑이가 어! 하고 나타났어요. 떡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저에겐 떡이 이제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떡이 없다면 너를 잡아먹겠다. 아음. 호랑이는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오빠가 말했어요. 어? 엄마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그저 엄마가 호랑이가 말했죠. 아, 추워서 감기 걸려서 그래. 어? 그럼 우리 엄마가 맞나 봐. 동생이 말했죠. 어? 그러면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옜다. 저건 우리 엄마 손이 아니야. 우리 엄마처럼 만지면 간지럽고 보들보들한 우리 엄마 손이 아니라고. 저건 호랑이 손이야. 동생아, 얼른 도망치자. 오누이는 밧줄을 타고 하느님한테 소원을 빌었어요. 하느님, 제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동아줄이 주르르르 하고 내려와서 오누이는 그 줄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오빠는 달이 되었고 동생은 해가 되었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효나가 만든 햇님, 달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요.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자, 재미있었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우리 친구들을 기다릴게요. 안녕.